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트 TV 수명당의 최윤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그래 나무로 화초들 좋아해가지고 원도 한도 없이 키워보려고 단독으로 왔어. 이따가 한번 쫙 보여줄게. 네. 집이 너무 좋아요. 응, 너무 좋지. 진짜로 진짜. 너무 그래 요즘 또 골동품에 미쳐가지고 아유 거기 막 쫓아다니려 정신 없어. 에메랄 종도 보여줄게. 아유 끝내준다. 그 소리 너무 좋아요. 그거 들으면 귀신도 물러가고 또 행운도 온다. 한 번씩 올려줄게. 그럼 이제 또 새롭게 뵀으니까 또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래요. 이번에는 2020년 하반기가 이제 들어섰잖아요. 시험을 들어섰으니까. 2020년 하반기. 하반기. 하반기에 세상을 하셨을 때 좀 가장 좋은 띠 탑3를 뽑자면 무슨 띠가 있을지. 자 생각나는 거. 자 토끼띠. 토끼띠. 범띠. 범띠. 쥐띠. 토끼띠 7월생. 7월생. 8월생. 10월생. 좋은 거와 안 좋은 거가 같이 들어와. 이게 운이 안 좋은 게 들어왔다고 해서 나빠하지 말아라 그래. 네. 좋은 게 뒤에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알았지? 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 반 안 좋은 거 반이다 그래도 좋은 쪽이 조금 많다. 생일이 음력으로 7월달, 8월달, 10월달 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빠르면 양력으로도 말할 수 있어. 양력 생일 세는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올해는 음력 생일을 세. 음력 생일을 세야지만 내가 운에도 찾아먹고 애군이 혹시라도 오더라도 애군을 내가 조금 막아가는 형국이다 그래. 그러니까는 올해 토끼띠 7월, 8월, 10월 다 양력으로 세 먹을 것 같으면 음력으로 세 먹고 10월에 문서. 문서 있다. 내가 또 문서를 죽뚝히잖아. 문서 갖고 자지우지 할 일이 있지만은 문서 갖고 손해가 보는 게 보여. 회사 직장에 이렇게 문서나 뭐 이런 게 서류나 이런 거를 할 때 도장을 잘 확인하고. 그리고 뭐 내가 10월생들 같은 경우에 토끼띠 쉬운 8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이사를 변동 이동을 9수까지는 하지 마. 이동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하지 않는 게 좋아. 토끼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 이제 범띠를 뽑아 주셨어요. 호랑이띠 분들은 또 어떤 이유에서 뽑아 주셨어요? 자, 범띠는 내가 항상 말했지 올해 경자년이 오늘 경자년이지. 네. 경자년은 무조건 그럼 경자년은 무조건 대박 나야 된다. 이렇게 대박 나든 저렇게 대박 나든 쪽박 탔던 거 다시 내 오늘은 우물가에 개구리 한 마리처럼 잘 돼야 돼. 근데 시운합의 범띠 같은 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말했듯이 문서, 금전, 운수 이게 있잖아. 9수에 내가 까딱까딱 고비를 넘어가는데 선 있잖아. 우리가 이 선 경계선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그 경계선을 넘으면 안 돼. 그 경계선을 넘는 거는 금전도 마찬가지고 연인도 마찬가지고 연인이라고 해서 부부지. 네. 이별할 것 같으면 그냥 참어. 이혼을 할 것 같다 그러면 참어. 올해 고비만 참으면 된다 그래. 근데 대신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쉬운 아홉에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고생이 많지. 중년에 들어서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바깥으로 이렇게 단풍놀이 가듯이 가을이니까 이제 네. 좀 살랑살랑 해가지고 뭐 부뚜막에 앉아있지 못하는 꼴이 돼. 그거는 이제 내가 집에서 밥 숟가락을 밥 같은 거를 잘 안 해준다 이거겠지? 그러니까는 올해는 쉬운 아홉에 우리 이민생들 네. 이민생들이 조금 조심해라 이래. 그리고 자 74년 범띠들 네. 잘 될 거야. 효과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늘 잘 돼야 돼. 양력으로 4월, 5월, 6월 많이 복잡했던 것 같아. 네. 내가 보니까 모에 미쳐서 돌아다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튼 안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은 범띠들이 올해 그래도 양력으로 9월, 10월서부터는 괜찮아. 큰 거에는 투자는 안 해도 내가 그래도 승진의 운이 있든가 아니면 이동 변동을 한 내가 이동 변동을 해서 앉은 자리가 조금 뭐 값이 올라간다든가 그런 거는 있어. 괜찮아. 범띠는 무조건 잘 돼야 돼. 이제 쥐띠분들도 뽑아주셨어요. 쥐띠분들. 쥐띠분들이 내가 좋다고 좋은 거에 1, 2, 3번 했지? 네. 쥐띠는 티끌모아 태산. 티끌모아 태산인데 집안에 상이 많이 들어오는 운세야. 네. 상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문의 주당을 받지 않게끔 잘해라 그래. 기본적인 그냥 비방 같은 거 잘 차려놓고 네. 집안에 3초상이 났을 경우에는 진짜 무당집 좀 찾아가.
3년 내리 연속이면은 3년 안쪽으로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든 뭐 이모가 됐든 고모가 됐든 근데 이 집에 분명히 아무튼 자살하신 분이 계실 거야. 그랬더니 필히 꼭 무당집 좀 찾아가라 그래. 왜냐면 대체적으로 쥐띠들이 조금 수는 아니, 금전은 괜찮은데 몸수가 썩썩히 그렇게 썩히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래. 그래. 토끼띠 범띠 쥐띠 뽑아오셨는데 마지막 이 쥐띠 분들한테 그래도 좀 대박난 띠로 뽑아주신 거잖아요. 축하의 말씀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잘 살아보세요. 다 잘 될 거야. 그럼 잘 살아보세요.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내가 항상 말하는 말 있지. 밥 잘 먹고 똥 잘 싸면 잘 사는 거라고. 야, 밥 아픈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고 싸지도 못해.